00168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대상입니다. 대상의 테마는 식자재 대체 육친환경 플라스틱 슬래시 PLA 환율 하락 음식료이 가 있습니다. 대상 은는 동사는 조미료 및 식품 첨가물 제조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1956년 1월 31일에 설립되었으며 1970년 상장함 식품사업은 국내 대표적인 종합식품 브랜드인 청정원을 중심으로 순창고 추장 등 전통 장류부터 미원 등의 조미료류, 식초, 액젓 등의 농수산식품, 서구식품, 육가공식품, 냉동식품 등을 판매 소재 사업은 국내 최대의 전분 및 전분당 생산 규모를 보유한 전분당 사업과 바이오 사업으로 구성됨.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조미료 및 식품 첨가물 제조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1956년 1월에 설립되었으며 종합식품 브랜드인 청정원을 중심으로 조미료류, 장류 등을 생산하고 있음 대시 인도네시아 법인을 통하여 조미료, 프리믹스, 맛소금 등을 생산, 판매하고 있으며 2017년 전분당, 2018년 신규 소스 및 김 생산 설비 증설하였음 대시 2019년 5월 제조 및 유통 역량 통합으로 BEB 시장 내 점유율 확대를 위하여 자회사 대상 베스트코를 흡수 합병하였음 재무 대시 가정 내 체류 시간 증가로 장류, 조미료, 소스류 등 식품 판매가 양호한 모습을 보인 가운데 바이오, 전분류 등 소재 판매 역시 증가하며 전년 대비 매출 성장 대시 매출 성장에 따른 판관비 부담 완화에도 원가 구조 저하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률 하락, 매각예정 자산 처분 이익 발생, 법인세 비용 감소로 순이익률은 소폭 상승 대시 온라인 채널을 중심으로 BEC 향 판매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며 외식 및 단체 급식 산업의 성장에 따른 BEP 향 판매 증가, HMR, 신제품 출시 등으로 매출 성장 전망. 2022년 9월 16일 기준 장마감 대상의 시가총액은 7675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대상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262입니다. 대상의 상장 주식수는 3,464만 8,025주입니다. 대상의 액면가는 1,0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대상의 퍼은 6.09배이고 추정 퍼은 8.00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1.71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5.82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4,002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34,063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68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3,639원이고 추정 EPS는 2,851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63배, 35,296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3.61%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4.00이며 목표 주가는 31,667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번지 298억 원, 1744억 원, 1532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번지 089억 원, 1270억 원, 1449억 원입니다. 대상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30번지 15%이고 유보율은 3,449.20%입니다. 부채 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82.78이며 전일 대비해서 19.05-0.79%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70.04이며 전일 대비해서 11.34-1.45%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상의 2022년 9월 16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22,15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22,050원보다 10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22,06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대상의 종가는 22,150원이며 주가가 대상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상의 종가는 22,150원이며 주가가 대상의 240일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8%입니다. 금일 대상은 는 거래량 83,312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1,851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미래에셋증권에서 16,341주, 신한금융투자에서 9,580주, NH투자증권에서 8,267주, 키움증권에서 7,607주, 킬로바이트증권에서 5,313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유한타증권에서 13,419주, 키움증권에서 11,307주, JP모간에서 7,800신 한 주,
한국증권에서 5,701훈 한 주, 신한금융투자에서 5,416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44,252 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17,100 한 주만큼 순매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식자재 관련주 대상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